야 이거 우리 뭐야 오늘 뭐가? 8만원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끝내버리는 거? 밖에서 보면 더 싼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8만원이야? 이게 막 유기농인가? 가격 안 보고 산 거 같아. 안녕 안녕 뭐해? 새끼 있어.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디입니다. 확실히 달라. 6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근데 너무 팔팔해. 한국에서 막 10시간 자도 피곤한데 진짜 뭔가 있어요. 단순히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러닝이라도 가볍게 뛰려고 나왔고요. 날씨 너무 좋아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네, 바닷가로 갑니다. 한바탕 뛰고 붓기 싹 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상의 뒷뷰. 와우 미쳤죠 여러분. 세상. 저는 씻고 교회 오빠 룩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고요. 안녕. 그래. 저는 해변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림을 그려볼까. 저 교회 있는 동안에는 카페 가서 그림 그린대요. 제 바닷가에 뭐 없어가지고 다시 탁신 간 거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거 맛있잖아. 피스타치오 아니니? 이게 바클라바. 우와 난리나. 이거 롬쿰. 오 굿. 이렇게만? 오 이제 겁나 배고파질 거야. 왜? 혈당 스파이크 되면 배고파져? 그래? 그럼 먹으면 되지. 와 엄청 달아. 찰스 형이 쓰고 가세요. 어깨? 아멘. 잘 먹네 아주. 어? 봤다. 아이고, 전 교회 갔다 왔고요. 너무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집하는 날이어가지고 장 좀 보고 오늘은 좀 해먹으려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슈퍼 있길래 가고 있습니다. 조심 조심. 어머 어머 이거 박는 거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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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기절하겠네. 어머 어머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드럽게 하는 소리. 콜라 콜라 얼마니? 36. 어 큰 거 41. 41이면 얼마? 1600. 어머 드럽게 싸. 세상에. 네슬레 네슬레 20. 오. 800원. 우유. 여기 요 뽀깜짝이. 아우 강아지구나. 깜짝 놀랐어요. 네. 또 스몰 토크 하고 계세요. 이것도 먹는다며. 아 예예. Yeah. Is it good for in Turkey? 오 신기. 아 추천해주셔서 또 스몰 토크 하고 해갖고. 야 이거 카이막도 있다 그랬는데? 카이막? 카이막! 어머 이거 진짜 카이막인가봐. 어머 나 이거 먹을래. 둘다 먹자. 아 귀여워. 귀엽다. 뭔가 약간 심슨 스타일이지. 근데 이게 유명해. 아 그래? 응. 꼭꼭 먹자. 소나무 꿀. 소꿀? 이거 꿀은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래? 빵 이제 좀 살 안 찌는 곡물빵 알지? 무슨 뿌리 같은 거 없나? 무슨 뿌리 같은 거 알지? 뿌리가 뭐야? 뿌리 뿌리 글루텐 뿌리 막 이런 거. 얘 어때? 어 얘 어때? 얘 뭔가 고급져. 그래?
계란 얼마니? 49. 10개에 49? 양갈비 얼만데 저게? 2만 원이야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Good? Yeah, it's good. Good? Yeah. Thank you. 그거면 됐다. 내가 찾는 소스 없어. 아 저. 아 good. 멕시칸 칠리 굿. 오케이. 아 요거트에 넣어 먹을 거? 어, 1800원. 어, 이거 제일 싸네. 뭐가 되겠다, 싼 거. 어머, 이게 뭐야? 이거 가지야? 이게 무슨 종아리만 해, 가지가. 오, 가볍다, 근데 생각보다. 어, 왕고추. 아, 좀 곁들일 거 있잖아. 어, 가느다란 그... 고추. 토마토. 아, 계단 지옥이야, 여러분. 계단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내려왔던 데인가 보다 여기. 야 계단이 너무 많은데? 진짜 어메. 양궁이 커. 오늘 많이 먹으려면 많이 걸으셔야 돼요. 짜잔. 와. 저거만 가면 끝인데? 내 근육이 자라고 내 피가 돌고 비로소 시원한 집에 도착한다. 으쌰. 헐. 한 번 더인가? One more time. 아니지? 아니야? 아니면 맞아? 한번 내가 들어줄게. 힘이 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아 너 하나도 안 무겁구나. 네 가방에 아이패드도 있잖아. 나 가방에 물하고 지금 콜라하고 다 들어있거든. 다 줘 나. 와 여러분 얘 봐요. 유튜브 찍는다고 운동하는 척하는 것 봐. 내가 진짜 운동을 지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거랑 갑자기 맞닥뜨린 이 계단의 높이는 차원이 달라. 그쵸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어 다행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 진짜 많거든요 터키. 저희 집은? 저희는 어제 숙소에 왔는데 이미 초토화가 됐답니다. 난리가 났죠? 이게 진짜 감동이야. 뭔가 경치가 멋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런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게 조금 멋있는 느낌이야. 구름도 진짜 예쁘네. 얼른 던져. 아 고. 편집하면서 먹을 요거트. 와 괜히 막 유럽에서는 이런 걸 먹어야 될 것 같아. 와 이거 꽉 찼어 어떡해. 와우. 우와 요거트 치고 되게 꾸덕하다. 그릭 요거트인가? 먹어보겠습니다. 다 먹는 거야? 우와 맛있다. 진짜 그릭 요거트 맛. 어떤 분이 저희 책 보신 거를 브이로그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편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자고 일어났어요? 아니야 1시간 잤을걸? 그래서 일어났더니 굶실굶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샀던 까이맛 소금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꿀꿀이가 또 연세를 막고 멋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맛이랑 비교했는데 솔직히 까이맛 생각보다 막 별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덕한 생크림 맛? 우와 엄청 고소하다. 아 근데 거의 더 맛있긴 해. 와 이 뒤에 그 우유 그 고소한 향이 미쳤어. 면 자 이렇게 틈 사이로 건물 틈 사이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이제 밥 해먹겠습니다. 양고기. 이거 뭐지? 우리 한 끼지 이거? 아 그럼! 야 이거 우리 뭐야 오늘 뭐가? 8만원을 지샀는데 오늘 하루에 끝내버린 거야? 밖에서 먹는 게 더 싼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8만원이야? 아 까이막이 비싸네. 까이막 비싸? 얼만데? 이게 300이야 거의 12,000원이야 이 그 버파 부파만다 까이막. 너 옆에서 이제
라면 준비하면서 우리 한수는 말이죠 여러분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치즈도 좀 올려주세요. 아, 치즈까지. 어 양이 많네. 양이 많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겠습니다. 짠. 안에 상추가 있네. 그냥.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그치? 어 빡빡해. 이거 어디 거 같아? 치즈에 가득 이렇게 돌은 양갈비. 한국에서 좀 느끼한 음식일걸 원래? 근데 거기에 치즈까지 했으면 느끼하지. 이게 고추장을 해야 되겠다. 아 우리 또 애시아나가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네요. 맛있어? 역시 한국인은 고추장이다. 고추장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희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곳에 갈 거예요. 저 오늘 가는 곳은 약간 이런 쨍한 채도가 높은 컬러가 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까만 걸 입었다가 다시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얘는 말없이 이렇게 입더라고요. 혼자 왜 이렇게 화사하게 입지 하고. 아 나 화사해? 아니야 근데 나 원래 약간 보니까 원래 내깔이잖아. 셔츠 정보는 짠! 네. 그럼 하도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100번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 목걸이 정보 짠! 그 노스타일 계정 만들었잖아. 그 댓글에 질문이 아니 하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전 그런 거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꾸 브로드 옆에서 그거 만들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뭐 아무도 올리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댓글에 노아의 그 착장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답변하기도 너무 어려울 뿐더러. 이야 여기가 넘사야. 야,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 너무 예뻐. 여기가 발라시라는 지구인데 발라지구. 뭐냐면 알아온 거 각자 하나씩 말아. 옛날 옛적에 로마에 아무튼 부자들이 살던 동네였대요. 근데 지진이 난 거야. 그래서 그 부자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점점 빈민촌이 됐는데 거기에 또 저희 같은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꾸미고 살았던 거지. 그러면서 여기가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성지가 된 거지. 와 여기에요 여러분. 야 근데 지금 와서 다행이다. 야, 그때 겨울에 온 것보다 지금 차라리. 우와 메뉴판도 이렇게 편지 봉투인데 안에 들어있어요 엽서가. 이야 귀여워. 자네는 게임 PC가 있어? 이봐요. 우와 얘는 뭐야? 집주인까지. 미우. Oh, sorry. 미우. 아 진짜 귀엽다. 아! Sorry. 오, 너 고양이네? 고양이 그립톡. 터키에서 이렇게 고양이 그립톡 하고 왔어요. 너무 귀엽다. 저는 파마바로. 와 레몬도 파셔. 아 저기 네네네네 하지마. 아 네네네네 나름 사라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다. 고양이 쿠키
너무 귀엽다. 얼룩이 다 달라. 일부러. 그냥 쿠키겠지 뭐. 나는 그냥 레모네이드도 뭐 그냥 그래요. 커플도 그냥 그래요. 그 반지가 유명하대요. 반지 좀 사고 싶어. 저 약간 반지 로망이 너무 있는데. 왜? 그냥 뭔가 이 허전한 손가락이 좀 재미없달까? 그건 알아도 반지를 끼는 순간 너의 그 통통한 손이 더 부각될 거라는 걸. 김부각이야? 난 진짜 내 손이 통통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져간다. 내 얼음. 안 돼. 타이밍을 놓쳤어. 뭐 사보고 싶은데 아예 다 반지 어떡하지? 난 통통해 보일 상관없어. 이게 난걸?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사이즈. 아니고 사이즈가 내가 없어. 옛날에 반지 막 이렇게 끼고 다녔을 때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보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막 무슨 멋부린 거 같잖아. 되게 힙한 척하는 막. 너가 그렇게 남을 보니까 그런 거야. 뭐 어쩔 건데. 맞지? 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야. 맞아. 그래 난 너무 내 거야. 항상 외국에서 느끼는 건 너무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이 뚜렷해. 한국은 약간 무신사 세상이잖아요. 술집을 가도 뭔가 다 남자들 다 무신사 옷 입고 있고 뭔가 그 스타일이 되게 한정돼 있고 머리도 다 똑같아. 심지어 근데 외국을 돌아다니면 정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그냥 인식인 거,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인 거 같아. 좀 튀는 거 하면 막 다 야 제발아 제발아 하잖아. 나부터 반성해야겠다. 쿠키에서 샀던 거 있지 그때 아울렛에서 그 절대 뜯어 말렸던 그 옷 있잖아. 그 개구락지 같은 그 시꺼먼 옷. 너가 봤을 때 예뻐서 너의 스타일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그랬네.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 지적 충고도 항상 상대가 원할 때 해줘야 돼. 아 그래. 내가 아무리 봤을 때 뭔가 지적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그런 기념으로. 반지를 한번 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네. 유명한 포토스팟이래요. 여기서 다들 사진 찍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네. 와 여기도 너무 이쁘다. 여기 여기가 포토스팟. 여기 포토스팟이거든요. 진짜 그 멕시코 느낌. 와 미쳤어. 이 오르막 뒤도 이런 오르막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그 루카 거기 같지 않냐? 그 자전거 타고 마지막에 파이널 내려갈 때? 다들 사진 삼매경. 저 앞에 저거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근데 너무 별로야? 그냥 배경 그냥 인생네 컷 같은데 갖고 배경지만 바꿔서 찍은 느낌인데? 브라노 감성 모름 나가. 이런 식으로 나갈래 거야. 나는 옆에 이 집은 임대하나 봐요. 이 집은 현수막 걸려있어. 야 여기를 에어비앤비 돌려가지고 여기를 하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겠다. 어떻게 해 여러분. 하시라 하나. 전화번호 저기 써있어. 이 신발 신었더니 발가락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양이씨. 네? 불러. 응 다들 채도가 높은 옷을 입고 오셨어. 얘 올라왔다 야. 자꾸 오래. 우와 여러분 저 빨래 봐요. 뭐 알라딘 같아. 우와 저 어떻게 끄집어내? 우와 여러분 여기 약간 빈티지들이 많은 거리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재밌어요. 골동품 살 건 없는데 구경하는 재미. 열심히 찾는 브로디씨. 빈티지 샵에서는 옷 구하기 힘든 브로디씨. 사이즈가 없기 때문이다. 아 너무 화려하네. 이거 공산품이야. 이거 링 공산? 이게 다야 이게 다. 아 올. 야 제일 예쁜 건 바깥에 해놨겠지. 아 오케이. 세케드리. 그 저 이거 유명하잖아. 저 빈대떡 같은 거. 아. 우와. 와 many. 기름칠을 해주시는구나 위에. 우와 뭔가 되게 마음 편해져. 이 구도 따뜻해져. 어디가? 몰라 그냥 이 구도가 약간 힐링 구도야. 이제 얼굴 치우고. 왜?
와. 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란. 이게 요거트의 물탄 맛. 요거트 음료. 단맛 없고 신맛만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맛없거든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뭔가 익숙해질 때가 있어. 예. 캡. 아, 뜨거. 우와, 맛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전 맛 평가를 그렇게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신도우로 만든 피자 치즈의 맛소금 뿌린 맛. 와, 이건 저 고기만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나 시금치는 좀 좋아해. 이거는 채식 납작 만두. 이 정도면 좀 설명 잘했죠. 또 맛있게 먹는 법. 치즈와 스피나치를 돌돌 말아. 이렇게 장미꽃이 됩니다. 그럼 뭔가 약간 칠리 소스에 조금 탁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있냐 물어볼까? 아유, 됐어. Sorry, do you have a chili sauce? Yes, yeah. 아, 나 진짜 영어 공부하면 뒤집어지기 잘할 것 같아. 해. 아, 영어가 너무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어? 공부를 하기 싫어.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런 것 같아. 재미가 없으니까. 난 필리핀 살 때 영어 공부를 왜 했냐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평생 난 진짜 영어 진짜 못했거든. 꼭 그만 대 하고 싶다. 아,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도 않고. 난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갖고 더 좋아. 진짜 할 것 많아. 안 해서 문제야. 그리고 아무리 옆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해.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재밌어야 하지.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재미를 느껴. 근데 안 해. 그거는 덜 필요성을 느끼고 덜 재밌는 거야. 아닌데? 나 너무 재밌는데. 넌 널 잘 모르는 거 같아. 그만큼 난 푹 빠지는 게 없다? 100%? 푹 빠져버렸어. 왜, 너 일러스트에 푹 빠졌잖아. 아니야. 일러스트는 내가 타고 태어난 탤런트야? 응. 탤런트 연기자 아니야? 너 앞니에 초록빛이 아주 맴돌아. 어쩔 거야. 시금치 먹었으면 당연히 맴돌아야지. 그러면 먹방 핑크빛이 맴돌겠니? 파리는 너 앞머리에서 떠나질 않네. 내 반려파리야. 다순이. 우와, 이것 봐 여러분. 막 빙글뱅글. 우와, 애기들 타네. 우와, 아, 귀여워. 졸기야. 아, ring. For men. 반지를 찾는 남자. 아, here, only here. 당황한 누나의 표정. 아, 좀 특이한 반지 파는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어? 있는데. 아, 살이 다쳤나? 8만 원이래. 이게 뭔데? Is it silver? 아, 한 8천 원짜리? 그런 거 찾는데. 이집트 바자르인가 뭔지 바자르가 거기. 아, 됐다. 아이스크림이나 먹어야지. 카페 도라. 돈다 도라. 라따뚜이 느낌도 조금 있고. 그런 맛이에요. 막 특별한 맛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8만 5천 원. 오 마이 갓. 9만 원 정도? 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래, 뭐 이미 시킨 거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에 빵원이야. 아, 그래? 저희는 밥 먹고 이제 이 철교회를 노아가 꼭 보고 싶대요. 아, 건축물 좋아하는 노아니까 또 이해하면서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또 이렇게 막 다들 앉아서 막 놀아. 밥도 먹고 막 이래요. 정문이야 이게? 어. 다쳤어.
수미마셍? 왜 다쳤지? 원래 교회 문 이렇게 걸어서 안 가? 아니 근데 차가 있잖아. 여기 정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냐면 저런 문양들 있잖아. 봐봐 저런 문양들을 철로 다 하는 거야. 아, 저 위까지. 그래서 그거를 어디 나라인지? 어디 나라 제 지식이 좀 짧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공수해갖고 조립을 한 거야. 아 이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남았대요. 철로 만든 교회. 뭔가 되게 방탄 교회 느낌입니다. 아 그치? 안도 좀 멋있대? 교회니까 멋있지 않을까? 아, 뭐 찾아본 건 아니고요. 교회 약간 화려하잖아. 허례허식.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건 신께 최고의 것을. 왜? 신이 최고의 것을 해달라 그랬어? 아니 뭐 제사상에도 비싼 재료 올리고. 그건 알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했고 어머니가 뭘 좋아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대접하는 거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 아 여기가 정문이네. 오 그러네. 어머 열어주세요. 신기하지 않냐? 뭔가 돌멩이로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철이야. 나 만져보고 싶어. 참. 어? 왜? 야 저거 뭐야? 저거 그거 아니야? 프리메이스? 저거 프리메이스 아니야? 저 가운데 저거? 눈깔? 삼각형의 저 호로 눈인가? 저 무슨 눈인데? 호를로스인가? 그래서 뭔가 방탄 이 철로 만들었나봐. 구멍골. 가자. 불갈. 저희는 슬슬 걸어가면서 이 터키의 또 맛을 많이 느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알라! 안녕하세요! 핑크 베놈! This the pink venom. This the pink venom. This the pink venom. Venom, venom, venom. 와, K-pop을 사랑하는 소녀들이에요. 알라. 아, K-pop이라는 어떤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될 수 있는 거 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러 가세요. 이집트 여러분. 예. 저희가 드디어 돈다돌아 세계 여행이 마지막 여행지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집트 하면은 우리 정현 누님의 너가 생각나. 너. 아직까지요? 개인적으로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요 정도는 너무 궁금하다. 뭐 어땠니? 뭐 살짝 없나요? 너무 밀당이 없다. 여는 참 못하는 스타일. 나 밀당 없는 스타일. 아 난 덮어주지. 근데 내가 차인 적은 별로 없어. 차일 것 같으면 네가 먼저.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아니야. 너무 떨리고 너무 걱정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이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 이렇게 마무리야? 다음 편은 이집트로 가는 여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다 중학교 때 좋아했던 애 이름이 여정이었는데. 여정아 보고 있니? 안 보고 있겠지. 안녕. 왜? 구려? 어머, 아, 어머, 아저씨가 내 엉덩이를 만져. 아, 기빨려. 야, 걸러가면 안 돼, 한수야! 한수야!